44호에 35단 땅가베기 문의입니다. 시작으로 28호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안과 반대로 안쪽을 뜨기 때문에 도안하고 반대로 뜹니다. 그래서 안뜨기 2코 뜨겠습니다. 하나, 2코 뜨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로 2코. 하나, 둘. 그리고 또 안뜨기 4코 뜹니다. 하나, 둘, 셋. 겉뜨기 2코, 하나, 둘, 그 다음에 안뜨기 2코, 하나, 둘, 뜨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로 4코, 하나, 둘, 안뜨기 2코, 하나, 둘, 뜨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2코, 하나, 둘, 그 다음에 안뜨기 4코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뜨고요. 겉뜨기 2코, 하나, 둘, 그 다음에 안뜨기 2코 입니다. 안뜨기 2코, 둘. 이렇게 도안하고 반대로 뜨면 됩니다.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겉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안대로 뜨면 되겠습니다. 첫 코는 빼주고요. 겉뜨기 한 코 하고 안뜨기 2코, 하나, 둘 하고요. 지금 까마귀 뜰 차례인데요. 그래서 2코를 빼서 앞으로 보내고 2코를 뜹니다. 겉뜨기로 하나, 둘 뜨고요. 까마귀 바늘에 있는 코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뜨기 2코 뜹니다. 하나, 둘 뜨고 안뜨기 2코, 하나, 2코 뜨고요. 겉뜨기 2코 뜹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안뜨기 4코, 하나, 둘, 셋, 넷 코 뜨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2코, 하나, 둘 뜨고요. 안뜨기 4코 뜨고, 겉뜨기 2코 뜨고, 안뜨기 2코 떠줍니다. 하나, 둘 뜨고, 꽈배기 뜨겠습니다. 이 처음에 까베기 한 거랑 똑같이 코를 두 개를 빼서 까바늘을 빼서 앞으로 보내고 두 코 겉뜨기 하고 하나, 둘 겉뜨기 하고 까바늘에 있는 두 코도 겉뜨기 합니다. 하나, 안뜨기 2코 뜨고요. 하나, 둘 뜨고 겉뜨기 2코 뜹니다. 하나, 둘. 이렇게
그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V대로 떠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안쪽 뜨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입니다. 네 번째 단에서는 첫 코 그냥 빼고요. 컨택이 안고 뜨고 여기서부터 바로 꽈배기 합니다. 두 코 안뜨기 두 코 뜬 두 코를 꽈바늘에 옮겨서 뒤쪽으로 보냅니다. 이 코 뒤쪽으로 보내고 두 코를 겉뜨기로 뜹니다. 하나 둘 뜨고요. 꽈바늘에 있는 안뜨기 두 코를 여기서 두 코 안뜨기 떠줍니다. 안뜨기로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겉뜨기 한 두 코를 빼서 이렇게 빼서 앞쪽으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앞쪽으로 보내서 여기 뒤에는 안뜨기 한 거를 안뜨기 두 코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뜨고요. 꽈바늘 두 개 겉뜨기 한 거는 겉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꽈배기를 떴습니다. 그 다음에 겉뜨기 한 두 코를 겉뜨기 합니다. 하나 둘 하고요. 그 다음에 안뜨기 네 코 분위대로 안뜨기 또 네 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코 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겉뜨기 두 코 뜨고 하나, 둘, 뜨고 여기 안뜨기 두 코 보이시죠? 얘를 꽈바늘에 두 코 빼서 뒤로 보내고 얘 코 뒤로 보내고 두 코 겉뜨기 한 두 코를 겉뜨기 똑같이 해줍니다. 하나 둘 하고 여기 안뜨기 했던 꽈바늘에 있는 코를 안뜨기 두 코 해줍니다. 똑같이 빠졌는데 끼워서 안뜨기 두 코 하고요. 곧바로 여기 겉뜨기 두 코 한 거를 빼서 이번에는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내고 안뜨기 한 곳에서 두 코 똑같이 안뜨기 하나 둘 바늘 겉뜨기 두 코는 똑같이 겉뜨기 하나 둘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겉뜨기 두 코는 그대로 겉뜨기 두 코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꽈배기를 뜨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는 무늬대로 한 단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뜨면 한 단 무늬대로 뜨고 왔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단입니다. 여기서도 이 겉뜨기 네 코 있는데요. 이거를 꽈배기 뜨겠습니다. 두 코를 빼서 겉뜨기 한 두 코를 빼서 앞으로 보내고 여기 뒤
뒤에 두고 겉뚝이 되어 있는 두코를 겉뚝이 두코입니다. 하나, 둘, 두고 까바늘이 있는 두코, 겉뚝이 두코 똑같이 겉뚝이 뜹니다. 하나, 둘,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뜨기 네 코, 하나, 둘, 셋, 넷, 안뜨기 네 코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뜨기 네 코 떠주고요. 여기 겉뜨기 네 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이번에는 두 코를 꽈바늘을 빼서 뒤로, 이번에는 뒤로 보냅니다. 뒤로 보내고 여기 겉뜨기 두 코 떠주고요. 하나, 둘 떠주고 꽈바늘 겉뜨기 두 코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떠주고요. 여기 꽈배기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뜨기 네 코 되어 있는 곳은 똑같이 안뜨기 네 코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코 떴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꽈배기 뜹니다. 여기랑 똑같이 겉뜨기 두 코 되어 네 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두 코를 빼서 앞쪽으로 보내고 여기 뒤에는 겉뚝이 두 코를 이렇게 겉뚝이로 두 코 떠줍니다. 하나, 둘 뜨고요. 그리고 꽈바늘에 있는 겉뚝이 두 코도 똑같이 겉뚝이 두 코 뜹니다. 하나, 둘 이렇게 뜨고요. 여기 안뜨기 네 코, 하나, 둘, 셋, 네 코는 그냥 그대로 네코 안뜨기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떠주고요. 이렇게 겉뜨기 네코, 하나, 둘, 셋, 넷 남아있는 네코는 두코 빼서 뒤쪽으로 보내고 겉뜨기 두코 뜨고 하나, 둘, 뜨고요. 여기 꽈바늘에 있는 두 코도 겉뜨기 두 코 뜹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을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꽈배기 떴습니다. 이 뒤쪽은 무늬대로 한 단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대로 뜨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가 됐는데요.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안을 보면 그 반쪽 도안 기호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안뜨기 처리하겠습니다. 첫 코는 그냥 빼고요. 안뜨기 떠주고 겉뜨기 두 코 뜨겠습니다. 하나, 둘, 뜨고요. 여기 안뜨기 네 코 되어 있는 곳은 안뜨기 네 코 뜹니다. 하나, 둘, 셋, 겉뚝이 두코 되어 있습니다. 두코 하나, 둘, 꼭 여기 꽈배기 하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두코는 겉뚝이고 이렇게 네코 안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뒤에 두고 빼서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내고 위에 두고 안뜨기 한 두고를 안뜨기 두고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요. 꽈바늘에 겉뜨기는 똑같이 겉뜨기 두고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고요. 바로 안뜨기 두고 있는 거는 꽈바늘에 안뜨기 두고를 빼서 뒤로 보내고 여기 겉뜨기 두고 이렇게 겉뜨기 두고 떠줍니다. 하나 둘 떠주고요. 꽈바늘에 안뜨기 두고는 똑같이 안뜨기 두고 뜹니다. 하나 둘 떠서 꽈배기 떴습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겉뜨기 두고 있죠. 하나 두 개 뜨고 뜨기 두고 뜨고 하나 둘 뜨고요. 안뜨기 네코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뜨고 겉뜨기 두코 뜨고 뜨고 도안에 그 반쪽짜리 기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뜨기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안뜨기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이 뒤쪽도 한 단은 무늬대로 떠주면 됩니다. 여기 아홉 번째 단 무늬대로 뜨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열 번째 단입니다. 열 번째 단은 안뜨기 두고 뜨고요. 뜨고 뜨고 겉뜨기 두고 하나 둘 뜨고요. 그 다음에 안뜨기 네코 뜨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넷코 안뜨기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뜨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두고 하나 둘 뜨고 안뜨기 두고 뜹니다. 하나 이제 꽈배기 하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겉뜨기 4코입니다. 하나, 둘, 셋, 4코. 그래서 2코를 빼서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내주고 뒤에 겉뜨기 2코를 겉뜨기로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뜨고요. 꽈바늘에 있는 겉뜨기 2코도 그대로 겉뜨기 두고 뜹니다. 하나 둘 이렇게 뜨고요. 여기 무늬대로 안뜨기 두고 하나 둘 뜨고요. 겉뜨기 두고 하나 겉뜨기로 두코 뜨고 겉뜨기로 되어있죠. 겉뜨기 하나 둘 뜨고 안뜨기 두코 뜹니다. 하나 둘 이렇게 열 번째 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단은 무늬대로 한 단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1번째 단 무늬대로 뜨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번째 단 도안에 보시면 거기도 반쪽 도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무시하고 안뜨기 두고 뜨겠습니다. 아 그냥 빼고 한걸 그냥 빼고 안뜨기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두고 하나 둘 뜨고 겉뜨기 내고 뜹니다. 하나 둘 네코 뜨고요. 여기 겉뜨기 두코 되어 있는 곳에 그냥 겉뜨기 두코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뜨고요. 꽈배기 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안뜨기 있는 두코를 꽈바늘을 옮겨서 뒤로 보냅니다. 뒤쪽으로, 얘 뒤쪽으로 보내서 겉뜨기 두코 되어 있는 곳에서 겉뜨기 두코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에 안뜨기 두코는 똑같이 안뜨기로 처리합니다. 하나, 이렇게 안뜨기 두코 떠주고요. 이쪽에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겉뜨기 두코를 꽈바늘에 옮겨 앞으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보내고 여기 안뜨기 두코는 안뜨기 두코 뜹니다. 하나 두코 뜨고요. 겉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뜨면서 꽈배기 두개 완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무늬대로 뜨면 됩니다. 겉뜨기 두코 안뜨기 네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반쪽짜리 도안은 그냥 안뜨기로 처리합니다. 겉뜨기 두코 뜨고 하나 둘 안뜨기 네코 하나 둘 셋 넷 뜨고 겉뜨기 두코 하나 둘 뜨고 안뜨기 두코 뜨면 됩니다. 하나 둘 안뜨기 두코 이렇게 해서 12번째 단 완성시켰습니다. 여기 안쪽 면 13번째 단은 여기 두코랑 여기 두코는 안쪽 기준으로 이 두코는 안뜨기 두코 떠주시고 여기도 안뜨기 두코 떠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겉뜨기 겉뜨기로 표기되게 안쪽에서는 안뜨기 두코 뜨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뜨기 두코 떠줍니다. 14번째 단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겉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네 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꽈배기 떠줄 건데요. 두 코 빼서 앞으로 보내고 여기 뒤에 겉뜨기 두 코 떠줍니다. 하나 두 코 뜨고요. 꽈배기 바늘에 넣고 겉뜨기 뜹니다.
까바늘을 빼서 뒤로, 여기 뒤로 넘기고, 여기 겉뒤 두코, 하나, 둘, 또고요. 여기서 겉뒤, 까바늘도 겉뒤 두코 뜹니다. 하나,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코 뜨고, 여기 또, 겉뜨기 네 코. 그래서 두 코 빼고, 그래서 앞으로 보내고, 뜹니다. 겉뜨기로 하나, 둘, 또 이게 까바늘에 겉뜨기 두 코 뜹니다. 하나, 두 개, 두 코 뜨고요. 여기 안뜨기 둘, 셋, 네 코 떠줍니다. 코 빼서 뒤로 넘기고 겉뜨기 두 코 뜹니다. 하나, 둘, 하고 여기 두 코 겉뜨기 뜹니다. 까바늘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4번째 단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15번째 단 무늬대로 떠주면 됩니다. 첫 번째 단 안쪽에서 무늬대로 뜨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단입니다. 16번째 단은 겉뜨기 두 코 뜨고요. 첫 코는 그냥 빼고 꽈배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두 코는 겉뜨기, 여기 두 코 안뜨기 있습니다. 겉뜨기 두 코를 까바늘에 옮겨서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안뜨기 두 코 똑같이 안뜨기 또 주면 됩니다.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까바늘에 있는 겉뜨기 두 코 똑같이 겉뜨기로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뜨기 두 코를 빼서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주고, 여기 겉뜨기 두 코 먼저 뜨고요. 하나, 두 개 뜨고, 안뜨기로 되어 있는 까바늘에 코는 안뜨기로 두 코 뜹니다. 하나, 이렇게 떠서 빠르기
이렇게 뭐 얘랑 얘랑 뭐 이게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코 어떻게 하고요. 하나 둘 네코 안뜨기 셋넷 안뜨기 네코 뜹니다. 하나 둘셋넷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여기 두코 안뜨기 두코 뜹니다. 하나 두코 두코 여기 두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같이 해서 꽈배기 뜹니다. 겉뜨기 두코를 꽈바늘에 옮겨서 앞으로 놓고 안뜨기 두코 똑같이 안뜨기 두코 떠줍니다. 하나 둘 뜨고요. 이 두코 겉뜨기 두코는 똑같이 겉뜨기 떠주면 됩니다. 하나 둘 뜨고요. 여기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또 꽈배기를 바로 해줍니다. 이번에는 안뜨기 뜬 두코를 뒤쪽으로 보내주고 여기 겉뜨기 두코를 똑같이 겉뜨기 떠주고요. 하나 둘 뜨고요. 여기 안뜨기 두코 똑같이 안뜨기 두코 떠줍니다. 하나 해서 16번째 단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단은 눈이 되고 안쪽에서 떠주면 됩니다. 7번째 단 뜨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단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번째 단은 이 겉뜨기 되어 있는 두코 겉뜨기 떠줍니다. 두 개 두고 두고 안뜨기 두고 하나 두고 두고 그다음에 까베기 탑 표기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코 겉뜨기 네코 둘 셋 네코 중에서 두코를 화바늘에 해서 안쪽으로 보내줍니다. 안쪽으로 보내고 겉뜨기 두코를 똑같이 겉뜨기 두코 뜹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겉뜨기 두코 또 떠줍니다. 하나 둘 화바늘에 있는 겉뜨기도 두코 떴습니다. 이렇게 뜨고 그럼 여기 눌리게 되죠. 이렇게 여기 눌리고 하고 여기는 문이대로 뜹니다. 안뜨기 두코 되어 있는 곳은 안뜨기 두코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겉뜨기 두코 한 코 그리고 하나 안뜨기 네 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여기도 겉뜨기 두코 하나 두코 뜨고요. 안뜨기 두코 뜹니다. 안뜨기도 그냥 하나 두코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꽈배기 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겉뜨기 한 코 네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빼서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앞으로 보내고 여기 뒤쪽에 있는 겉뜨기 두 코
넣고 먼저 떠주고요. 이 앞에는 겉두기 두고 떠줍니다. 꺼바늘에는 겉두기 두고 하나 이렇게 뜨고 뜨고요. 안뜨기 두고 뜨고 겉두기 두고 뜹니다. 안뜨기 하나 18번째 땅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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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도안대로 떠 나가면 됩니다. 이런 부위가 나옵니다. 계속 떠주시면.